네, 그러면 이런 폭로성, 고발성 기사, 이런 특정 기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기자들이 모여서 언론중재법,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오종환 MBC 노동조합위원장이죠. 기자이시기도 합니다. 고발 기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해서 쓴 글이 아주 좋아서 제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뒤로 보이시는 분이 오종환 MBC 노동조합위원장이십니다. 기자이시기도 하고요. 네. 많은 기자들이 그 취재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고 있고, 데스크에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앞으로도 이 선거와 관련한 취재도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종환 기자께서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 우리 매달 기자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상작에 지난 5월이죠. 5월에 CBS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이렇게 해서 기자가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고요. 6월 달에는 SBS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영상 및 거짓 증언 요구 정황, 이래가지고 또그 보도를 한 기자에게 또 이달의 기자상을 줬고요. 7월 달에는 세계일보의 LG 취업청탁 리스트 입수 기사가 취재 부문 수상작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고발 기사죠. 네, 이런 것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특징보다는 이런 거 지금 고발, 그다음에 탐사, 심층 취재에는 굉장한 기자들의 노력과 피와 땀이 담겨 있는 거죠. 이런 얘기가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1987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보도가 있었습니다. 역사를 바꾼 대특종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기자들은 모두 알고 있죠,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우리 기자 정신을 함양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날 중앙일보 신성호 기자, 과거 이때 1982년 취재 기자입니다. 신성호 기자는 대검찰청 공안사과장과 차를 마시다가 앞에 과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들 큰일 났어. 이런 말을 지금 슬쩍한 건데 그것을 귀담아 들었죠. 신성호 기자가 이렇게 경찰들 큰일 났어 라고 이제 과장이 얘기한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는 마치 자신도 다 아는 것처럼 맞장구를 쳤고, 경찰 조사 중에 서울대생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다른 검사들을 만나며 조각조각 여기저기 것을 주워 담았다는 거죠. 조각조각 사건의 내용들을 모읍니다. 마지막에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한 뒤, 윤전기 있지 않습니까? 윤전기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기사를 밀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알려지죠. 누구 하나 사건의 전모를 알려주거나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발끈해 오보라면서 기사를 내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아일보 등 다른 언론사들이 달려들어 관련 기사들을 쏟아냈고, 결국 정부는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아무리 군사 정권이었지만 언론사 매출액을 고려해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면서 보도를 틀어 막지는 못했습니다. 또 다른 예가 또 있죠. 최근에 드루킹 사건입니다. 이것도 언론이 그 수사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대통령 선거 농구 경상에 불만을 품은 김동원 씨가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 4만 개를 올리자 민주당이 보수 진영의 공작인 줄 알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그 당시 추미애 당대표죠. 예, 추미애가 한 겁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21일 경찰이 범인을 잡고 보니까 민주당 권리당원들이었습니다. 경찰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죠. 그러다가 4월 13일 한겨레가 또 잡고 보니 민주당원이라고 이렇게 단독 보도를 합니다. 그 뒤에 경찰은 이들이 실제 당원인지 확인 중이라고 이렇게 밝힌 점을 미루어서 한겨레 보도가 없었어도 이를 공개했을지 미지수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조선일보는 댓글 공작 민주당원 여 핵심 비밀 문자라는 특정 기사를 실었고 TV조선은 그 사람이 김경수 의원이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김경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가 나간 것은 명백히 악의적인 명예훼손이고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언론사들이 취재에 나섰고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를 질타한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특검 수사 그리고 진상 규명을 이뤄내어서 자 지금 김동원 씨는 구속됐다고 지금 이미 나왔고요. 김경수 도지사로 있을 때 예, 지금 깜빵이 가 있죠.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 특정 기사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째, 보도 당시에는 전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부정한 팩트를 합리적 추론으로 채우고 동시에 제보자의 의도로 왜곡되거나 편향된 내용은 기자들의 판단으로 가려내고 셋째, 특정 기사가 보도된 이후 여러 언론들이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도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을 가진 쪽이 이 사실을 은폐 또는 왜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발 기사는 불완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보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를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포용해야 언론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의 발표 자료를 언론이 단순하게 발표자를 전달하고 정권의 이념을 홍보하는 기능에만 머문다면 언론사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문사 하나, 방송사 하나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된다면 북한은 아마 선진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기자는 팩트를 가지고 그리고 검사는 그 증거를 가지고 판사는 정의로움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가 완벽하게 보장이라는 뜻이 완벽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장해야 하는데 유권자들로부터 불필요한 의혹과 의심을 갖도록 자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시험장에 갔는데 단지 휴대폰만 휴대하고 있어도 시험 감독관에게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이 되면 그 자체가 부정이죠. 어떻게 처리합니까? 바로 퇴장시키고 그 시험에서 그 응시자는 네.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말씀드리니까 한 50분 정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는 13일 재판은 이 대한민국을 그리고 이 부정선거에서 있어서 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변곡점이다.
이런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없다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법정에서 이 수사의 대상은 제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다 이런 말 논리를 펼 겁니다. 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슈퍼챗을 누가 쏘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네, JY 김님, 네, 맞습니다. 격하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냄비님, 정함철 빨갱이. 예. 제가 정함철한테도 제가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예. A 신선한님, 네, 남세현님 감사하고요. 예, IQ430 김똥또님 감사합니다. 김덕구님,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안동대를 위해서는 보다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